네, 안녕하십니까. 모든 주식을 빨갛게, 빨간 주식 이상로입니다. 자, 오늘은 최근 들어서 이슈가 많이 되는 기업들이죠. 바로 네이버와 카카오에 대한 부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네이버와 카카오, 우리가 미처 판단하지 못했던 호재 또는 이제 악재들이 있는지 보고, 거기서 추가적으로 앞으로에 대한 전망까지도 한번 같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이제 네이버가 연결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적에 대한 분석부터 한번 같이 해 보신다면, 우선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더 좋은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자, 전년 동기 대비해서도 좋은 모습을 보였고, 마찬가지 전기 대비해서도 좋은 모습을 나타냈어요. 그만큼 매출 그 파이 자체는 계속 커지고 있다는 거죠. 그죠? 그런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 거고, 대신에 여기서 조금 더 눈여겨봐야 되는 것은 바로 영업이익적인 측면인데요. 실질적으로 이제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작년보다 내려앉는 그런 실적을 좀 발표를 했어요. 이제 마진이 그만큼 줄었다는 거죠. 마진 폭이 줄었던 이유는 뭐가 될까? 가장 큰 이유를 좀 찾아본다면 일단 경제 지표가 워낙 안 좋았기 때문이라고 또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유동성에 대한 악화가 나타났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악화에 대한 부분으로 반영이 됐고, 그리고 이제 경제 지표가 안 좋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광고에 대한 비용도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뒤에 보시겠지만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플랫폼 기업들도 광고에 대한 부분 자체가 50% 이상을 차지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경제 지표가 안 좋아지면서 내수 시장이 좀더 지금 현재 불황이 이어지면서 마진율이 조금 줄어드는 그런 양상을 나타냈다. 그렇게 봐야 될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좀더 빠졌어야 되는 거죠. 하지만 작년 같은 경우에는 대선이라든지 또 이제 월드컵 같은 큰 이벤트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21년보다 조금 더 부족한 실적을 마진율을 나타냈다는 것은 우리가 조금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그런 구간이라고 볼수 있고요. 그만큼 경제적인 부분도 이 네이버나 카카오에 대한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는 거 봐야 될것 같고요. 거기에 따른 부분 자체를 보더라도 우리가 이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자, 앞서 이제 광고에 대한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뭐 크게 다섯 가지 정도에 대한 실적에 대한 분류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서치 플랫폼이라고 해서 검색이나 디스플레이 광고를 얘기하는 거고, 그럼 이제 우리가 뭐 어떤 키워드를 쳤을 때 곧장 사이트로 연결이 되거나 사이트가 곧장 안내화면에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런 것들도 이제 다 광고비가 집행되기 때문에 이제 연결시켜주는 일을 하면서 돈을 받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커머스에 대한 부분도 현재 매출에 또 포함이 돼 있죠. 그래서 커머스에 대한 부분도 광고나 중개, 판매, 멤버십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에 대한 영향이라고 좀 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추가적으로 또볼수 있는 것이 핀테크, 콘텐츠 클라우드에 대한 부분인데, 자, 이게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조금 봐야 될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서치 플랫폼이 현재 매출액에 대해서 44%, 그런데 우리가 작년까지는 49%, 약 50%에 육박을 했습니다. 근데 이 부분 자체가 지금 조금 줄었죠, 그죠? 비중이 조금 줄면서 대신 어떤 부분이 성장을 했느냐. 결국엔 커머스에 대한 부분, 이제 우리가 쇼핑에 대한 부분이라고 또볼수 있겠습니다. 네이버를 이용해서, 우리가 중개를 한다든지 판매를 한다든지 그런 회사들이 많이 늘어나면서 지금 이 커머스에 대한 부분도 매출적인 성장을 기록을 했고, 마찬가지로 서치 플랫폼도 비중은 줄었지만 금액은 더욱더 커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작년 대비해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보였던 이 매출 비중은 어디냐? 결국 콘텐츠라는 거죠. 이 콘텐츠가 이어질 때 이제 K 컨텐츠에 대한 부분으로 우리가 연결이 되는 거고, 최근에는 이제 웹툰이나 또는 이제 웹소설이 우리가 드라마화라든지 또는 영화화 제작이 많이 돼요. 그죠?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현재 스튜디오 드래곤과에 대한 CJENM과에 대한 또 관계를 또 가지고 있는 상황들이다 보니까 웹툰이나 웹소설에 대한 드라마나 컨텐츠화가 상당부 이루어지고 있는, 거기에 따른 부분에서도 또 수익으로 또 창출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현재 이제 클라우드, 뭐 빅데이터 이런 쪽에 대한 우리 최근에 AI 관련해서 이슈가 많이들 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부분 자체에서는 일부 아직까지 큰 수익으로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매출의 가시화보다는 점진적으로 성장해가는 단계고, 우리가 여기서 좀더 봐야 되는 컨텐츠와 라든지 또는 커머스, 바로 쇼핑 분야에 대한 부분에서 매출이 좀 늘어났다는 거. 그리고 광고 분야가 매출이
늘어났지만 이 전체적인 네이버를 본다면 그만큼 매출처가 다변화되기 때문에 광고에 대한 의존도는 좀 더 낮아지는 그런 양상이 나타났다. 뭐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카카오도 그러면 한번 같이 봐야 되겠죠. 네이버에 대한 이런 부분과 또 카카오는 그러면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 카카오도 한번 같이 살펴보시면요. 자, 우선은 카카오는 두 가지로 나뉠 수 있습니다. 하나가 이제 플랫폼에 대한 부분이고 또 한 가지가 이제 우리가 이제 콘텐츠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제 콘텐츠에 대한 부분은 앞서 네이버와 동일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카카오 뮤직이라든지 또는 지금 현재 카카오 같은 경우 카카오 웹툰, 뭐 카카오 웹소설을 또 카카오 페이지를 통해서 또 공급을 하고 있는데 번외적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린다면 이런 카카오 페이지에 대한 부분에서 결제를 했던 것을 환불받기가 대단히 절차가 좀 복잡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과거 같았을 때는 우리가 이런 IP라고 하죠. 이제 지적재산권에 대한 부분을 조금은 소홀히 하는 경향들이 많았었어요. 하지만 이런 무형화되어 있던 자산들이 현재 유형화가 진행이 되면서 IP에 대한 재평가가 또 나타나는 시점이죠. 그래서 이런 지적재산권에 대한 부분이 자체가 상당히 보호받고 있고 그에 따른 부분 자체에서 우리가 유형화가 나타나면서 돈을 주고 그것을 보는 그런 상황들이 이제 연출이 되는 양상들이고요. 그렇다 보니 그런 것들이 다 돈으로 연결돼서 매출로 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카카오 같은 경우에 또 안에 변화들을 보시면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플랫폼이 우리가 3분기까지 누적과 그리고 이건 단기이기 때문에 매출액의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단기만을 본 거고 누적 매출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제 플랫폼 부분을 보더라도 얘네들은 이 플랫폼 우리가 지금 카카오는 교통 편의 플랫폼을 또 제공을 하고 있고 우리가 또 매일 이용하는 또 카카오톡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매출 비중이 조금 더 늘어났다, 그죠? 하지만 콘텐츠 부분에 대해서는 매출이 조금 비중이 좀 줄어드는 모습이 나타났어요. 이 말은 이 플랫폼에 대한 부분 자체도 카카오는 계속적인 성장성을 보이고 있다 라고 또 봐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이제 콘텐츠는 유료 콘텐츠를 모두 포함하는 부분인데 카카오는 이런 5:5 정도에 대한 비율이 앞으로도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따로 이제 광고 매출에 대한 부분을 제시를 하고 있지 않다 보니까 우리가 이 광고 매출 플랫폼 안에 녹아 있다고 봐야 되는 거고요. 콘텐츠는 새로운 뭐 뮤직이라든지 엔터라든지 지금 뭐 보면 앞서 이제 K 콘텐츠에 대한 뭐 웹 소설에 대한 부분을 다 포함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주가 추이를 보면서 우리가 앞으로 그러면 카카오와 네이버에 대한 부분이 어떻게 바뀔 수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우선 이제 카카오부터 한번 주가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카카오를 보면 카카오가 최근 들어서 반등을 크게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주가가 이제 꾸준하게 빠져서 내려왔는데 여기서 좀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우선은 앞서서 이제 바닥을 찍고 돌려낼 때에 대한 흐름을 보면 자, 우리가 앞에서도 이제 불꽃슛에 대한 부분이 나타나고 난 다음에 반등을 좀 보였다, 그죠? 반등을 보이고 난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반등을 좀 나타냈었는데 자, 여기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 이 자리가 중요하냐면 자, 이때가 보면 날짜로 1월 27일이었거든요. 작년 1월 27일인데 그때 저희가 함께 여러분들께도 영상을 그때 말씀드릴 때 보여드렸던 것이 이 카카오와에 대한 부분에서 이 분할 전 시가총액이었어요. 카카오가 분할 전 시가총액이 173,000을 기준으로 77조가 됐었거든요. 그 다음에 1월 27일 날 기준 총합이 78조였습니다. 한마디로 카카오에 대해서 분할이 되고 난 다음에도 시가총액을 다 합쳤던 가격과 그 전에 분할하기 전에 가격이 동일했던 것이 바로 1월 27일 날 가격이었던 거예요. 그럼 현재 이런 83,000에서 85,000원 자리 자체가 이 카카오한테는 상당한 큰 변곡점으로 작용을 했던 구간이었는데 그 이후로 주가가 11만원, 12만원대까지 단기간에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나고 난 다음 현재는 이 85,000원 자리, 8만원 자리를
현재 저항 구간으로 지금 두고 있는 그런 자리잖아요. 그래서 지금 주가는 오히려 또 무너지는 그런 양상이 나타났어요. 자, 지금 보면 우리가 이제 불꽃쇼 패턴이 보이고 난 다음에 반드시 반등폭을 강하게 뽑아내는 모습들이었는데, 한 번만 안 올라갔어요. 이때만 안 올라갔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도 다시 한 번 더 불꽃쇼 패턴이 나오고, 지금 다시 한 번 더 뽑아내는 이런 양상들이 또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제가 판단했을 때는 83,000원 밴드를 기준으로 상당한 악성 매물이 좀 분포하고 있는 자리라고 봐요. 그리고 지금 현재 월봉을 보더라도 지금 바닥권역에서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주가는 꾸준하게 이렇게 올라오는 양상들을 나타냈었는데, 마찬가지로 지금도 11월 달에 바닥에 대한 시그널이 지금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러고 난 다음에 지금 반등을 보이고 있는 과정을 감안했을 때, 월봉상에서에 대한 부분에서 바닥을 다지는 움직임이 나타났을 때는 좀 더 강한 흐름을 나타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상단에 있던 8만원에서 8만5천원 자리가 저항 구간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 적어도 그 자리까지는 한번 되돌림 파동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합니다. 앞서서 지금 주가에 대한 하락폭을 보면 17만원대부터 시작을 해서 중간중간 반등세를 보였지만, 결국에는 46,500원이라면 주가로 우리가 173,000원 기준으로 본다면 약 70% 이상 하락을 한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는 것은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좀 더 반등폭을 좀 높일 수 있는 구간이라 보는데요. 그리고 이제 네이버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이버 같은 경우에도 지금 주가가 좀 더 강하게 반등을 좀 나타내고 있는 과정들이고, 46만 5천원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 앞에서도 다시 한번 더 기술적 반등이 한 번씩 이루어졌습니다. 자, 패턴 들어오고 반등, 패턴 들어오고 반등, 반등이 나타났고, 그 다음에 또 꾸준하게 이제 하락하면서 이번에도 다시 한번 더 바닥권역에서 패턴이 들어오고 반등을 현재까지 좀 붙여나가는 그런 양상들이 나타나고 있고, 마찬가지로 이제 월봉상에서도 네이버도 이렇게 11월 달에 또 바닥권역에 대한 시그널이 좀 등장을 했던 시기였고, 앞서서 지금 우리가 이제 2018년도에 등장하고 난 다음에 강하게 한번 상승이 나왔어요. 그리고 2019년도에도 한번 패턴이 등장을 한 다음에 불꽃슛이 크게 이루어지는 모습들이 나타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상승 흐름 자체를 좀 더 드라이브를 걸 수 있는 자리라고 볼 수 있죠. 왜냐하면 마찬가지로 지금 주가에 대한 낙폭이 상당히 크게 나타났었고, 다시 한 번 더 정상화되는 과정이다 보니까 좀 더 강한 흐름을 연출할 수 있겠다,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에 대한 반등을 좀 붙여서 본다면 우선적으로 지금 네이버 같은 경우에도 지금 꾸준하게 이제 되돌림 파동은 드러났지만 반등폭이 좀 약하고, 그리고 거래량에 대한 큰 변화가 이루어졌던 자리를 좀 꼽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 자리 자체가 한 24만원대에서 25만원 선, 그래 앞에서 지금 60선이 내려오는, 주봉상 60선이 내려오는 자리가 존재를 하고 있고, 그 자리에 대한 부분은 자체까지는 좀 더 랠리를 이어가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 반등세를 우리가 좀 더 확인할 필요가 있지 않나 라고 보고, 우리가 지금 현재 네이버와 카카오가 보일 수 있는 호재와 악재들을 좀 구분해서 정리를 한번 해본다면, 자, 우선은 카카오와 네이버, 우리가 이런 종목군들 이제 SNS 관련주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런 기업들은 성장성에 대한 부분 자체가 많은 프리미엄을 주게 됩니다. 유동성이 확대되었을 때 특히 더 많은 프리미엄을 주게 되고, 우리가 이제 프리미엄을 준다는 것은 2천만 원이라는 돈이 있는데 여기에서 유동성이 확대된다, 그러면 이제 금리가 인하되거나 또는 양적 완화를 했을 때, 돈을 풀었을 때 통화량은 증가하게 되죠. 시중에 돈이 많이 풀리게 돼요. 그러면 우리가 투자를 할 수 있는 금액이 2천만 원이었다가 3천만 원으로 늘어나는 시기예요. 그러면 그때는 2천만 원일 때는 네이버와 카카오 둘 중 한 개만 샀다면 우리 3천만 원에 대한 네이버도 사보고 카카오도 사보고 삼성전자 사보고 SK하이닉스 사보고 많은 종목군들 더 많이 투자할 수 있겠죠. 투자금이 늘어나는 개념이니까. 자, 그런데 지금 현재는 금리 인하 시기도 아니고 양적 완화 시기도 아닙니다. 지금 현재 시기는 금리를 인상을 하고 있고 추가적으로 양적 축소를 한 시기예요. 자, 그러면 현재 같은 경우에는 2천만 원이라는 투자 금액이 1천만 원으로 줄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네이버를 사야 될 것이냐 카카오를 사야 될 것이냐 둘 중에 한 개를 사야 되고,
SK하이닉스 살 거지 삼성전자 사야 될 것이냐 하면 그 둘 중에 또 한 개를 선택을 해야 되는 식이에요. 예전처럼 많은 투자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거품은 꺼지게 되겠죠. 자, 그럼 네이버와 카카오가 지금 현재 반등을 붙였던 것이 11월 때부터 붙여서 매우 올라왔는데 결국에는 미국과 한국에 대한 금리 인상이 언제쯤 끝이 날까에 대한 어느 정도에 대한 전망이 나오고 난 다음부터 주가가 반등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것은 미국 증시도 마찬가지인데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 이런 기술주들이 강한 상승을 나타냈던 가장 큰 이유는 결국에는 금리 인상에 대한 시기 자체가 마무리가 되어 간다는 거예요. 그런 지금 카카오나 네이버에 대한 부분을 호재를 보더라도 금리 인상에 대한 완화가 이루어지면서 프리미엄의 가치, 자 좋은 말로 하면 프리미엄, 우리가 조금 더 싸게 얘기하면 거품이겠죠. 거품에 대한 가치가 좀 더 부각될 수 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또 한 가지 봐야 되는 것이 자 네이버를 하루에 접속 안 할 수 있나요? 카카오를 하루라도 접속 안 할 수 있습니까? 카카오톡 안 할 수 있나요? 쉽지 않거든요. 물론 안 쓰면 되겠죠. 그런데 안 쓰기 쉽지 않다는 거죠. 그러면 그런 생활 필수 플랫폼에 대한 부분에서 좀 더 다양해지고 좀 더 확장되는 것은 주가가 카카오가 17만원일 때나 네이버가 40만원일 때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다양성과 확장성에 대한 부분 자체가 나타난다라는 것은 결국 현재 시장에서에 대한 반등을 좀 더 강하게 붙일 수 있는 그런 양상일 것이라는 거죠. 17만원대는 좋았던 기업이 현재 5만원대, 6만원대 내려왔다고 해서 안 좋아지는 건 아니잖아요. 네이버가 40만원일 때도 100만원 간다고 얘기했던 분들이 지금 돼서 네이버는 이제 못 간다 그렇게 얘기할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 회사에 대한 가치, 회사에 대한 다양성, 확장성은 여전히 확장되고 있는 국면이거든. 그럼 거기에서 우리가 또 한 가지 더 자 무역수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자 최근 들어서 이제 수출 관련된 기업들 또는 수입 관련된 기업들이 상당히 곤란한 시기가 왔어요. 자 수출 관련된 기업들은 환율이 워낙 약세 기조를 높게 보일 때 수출이 좀 더 유리한 국면이 됩니다. 다만 문제가 생겨요. 뭐냐? 바로 수입 물가도 올라간다는 거예요. 수출 물가도 올라가지만 수입 물가는 더 많이 올라가 버리거든. 자 그러면 워낙 강세가 되면 되잖아요. 자 근데 워낙 강세가 워낙 약세에서 강세로 돌아서 버리면 문제가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수입 물가가 낮아지게 되죠. 이거는 좋은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수입 물가 낮아지는 게 좋은 거죠. 하지만 수출 물가도 낮아지게 됩니다. 자, 1,300원일 때 수출을 할 때와 1,200원일 때 수출을 할 때와 1,000원대 수출을 할 때는 큰 차이를 보일 수밖에 없어요. 특히 지금은 인플레이션이 왔다가 디스인플레이션에 대한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 과정임을 감안했을 때 수입 물가는 빠르게 빠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대신에 수출 물가는 그대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니 지금은 이런 무역수지에 대한 불확실성 그리고 무역수지의 적자가 확대되는 것에 대해서 우리나라의 많은 기업들이 타격을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카카오나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직접적인 영향은 상당히 제한적이다 라는 부분이겠죠. 자 다만 여기서 이제 악재를 우리가 또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악재도 있겠다 한번 생각해 본다면 우선은 2022년도에는 이벤트들이 많았어요. 우리가 이런 회사들의 광고에 대한 부분 자체가 매출에 영향을 많이 미치다 보니까 광고를 많이 집행할수록 주가는 올라갈 수 있고 실적은 좋아지겠죠. 하지만 2022년도에는 이벤트가 많았습니다. 대선도 있었고 월드컵도 있었고 하지만 이번에는 그런 이벤트가 2023년도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광고에 대한 비용이 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적인 요인이다 라는 거고 자 추가적으로 우리가 국내 현재 경제지표는 어때요? 악화됐습니다. 대표님 아까 전에 무역수지는 상관없다며 네 무역수지는 제한적이지만 국내 경제지표는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어요. 왜? 아니 소비가 줄잖아요. 소비가 줄잖아요. 쓸 수 있는 쇼핑할 수 있는 돈이 준다는 거예요. 그렇다 보면 당연히 여기에 대해서는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죠. 결국 카카오라든지 네이버는 그런 광고를 많이 집행하게 해야지만 돈을 벌 수 있는 구조인데 그런 광고 집행이 더뎌지고 투자가 줄어들고 쇼핑을 액이 줄어든다 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당연히 매출도 조금은 악재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하는 부분. 그리고 카카오나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국내 상당한 과점 기업들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이 과점을 막기 위한 법안이 나타난다면 그런 것들은 또 일부 악재로 나타날 수 있다. 뭐 카카오나 네이버가 분명히 추가적인 상승 여지는 높다고 판단합니다. 하지만 그런 상승 여지가 있지만 이런 법안에 대한 불확실성은 우리가 반드시 한번 체크를 하고 국내 경제 지표에 대한 부분도 한번은 꼭 보자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가 이대로 쭉 가면 좋겠는데요. 그래도 또 주가는 빠졌다가 가더라도 실망하지 마시고 아 이렇게 쉬어갈 수 있다. 쉬어가는 것은 또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시면서 낙폭과대만큼 좋은 호재는 없다라는 걸 다시 한번 더 명심하시면서 이 기업에 대한 가치를 재평가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현재 저희는 한국경제TV에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주 화요일 밤 9시에 직접 또 저를 TV를 통해서 보실 수 있고 뭐 MTN이나 서울경제TV, SBS, CNBC 뭐 많은 곳들에서 제가 수익 1등을 또 기록을 했었는데요. 한국경제TV에서 활동하고 있으니까 많이들 시청해보시고 그리고 유튜브 이상로의 빨간 주식 좋아요 구독하기도 많이 해주시면 제일 큰 힘이 되니까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또 더 좋은 영상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